따자하오. 이노스파크는 2012년 설립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드래곤 프렌즈와 히어로스카이 두 개의 게임을 글로벌로 직접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언어와 소재로 현지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게임 운영과 서비스 모두 내부에서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5년차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히어로스카이는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이 되었고 154개국에 18개 언어로 출시되고 서비스를 진행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성공적인 글로벌 출시 경험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심도 있는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성과를 높이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본격적인 현지화 과정에서 게임 시장 규모, 게임 유저 성향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시장이 대만 시장으로 판단해서 대만 유저를 제일 먼저 만나러 왔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화된 콘텐츠 추가뿐만 아니라 대만 유저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라인과 손잡고 더욱 강력하고 새로워진 히어로스카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히어로스카이는 기존 병사들 위주의 PVP 전략 게임에서 벗어나 영혼 수집 및 광활하는 RPG적 재미가 가미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히어로스카이에선 시공간을 초월한 100여 종의 영웅을 육성하고 영웅들 각각의 스킬, 200여 종의 무기, 다양한 병사들의 조합을 활용하여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방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 중심의 PVP 전투에 더해 전 세계 이용자를 연결하는 길드전 시스템은 히어로스카이의 주요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히어로스카이의 핵심 요소는 바로 성장에 대한 재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장에 대한 재미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영웅에 대한 성장과 마을에 대한 성장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토르에서부터 삼국지의 관우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웅을 강화 및 습성으로 강하게 성장시키면서 전투에서의 활약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어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남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자신만의 하늘 마을을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미션과 랭킹 시스템 등이 더해지면서 공격과 방어 양 측면에서 다이나믹한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만 유저를 위해 특별히 공을 들인 부분이 대만 유저들의 편의성 강화와 현지화된 영웅 추가입니다. 대만 유저의 대부분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로그인, 라인 친구 초대 기능을 추가했고 대만 유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삼국지의 관우 및 대만풍의 귀여운 느낌의 빅메이 영웅 라인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아트 쪽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영웅 관련 아트 작업에서 실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유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CS 및 커뮤니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스카이는 전 세계 154개국에서 누적 다운로드 400만 건이 넘은 글로벌 게임으로 전 세계 유저와 즐기는 전략 전투 게임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캔버스, 윈도우 10과 같이 멀티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번 히어로스카이 라인 버전을 출시하면서 대만 유저를 위한 많은 컨텐츠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전 세계 유저들에게 대만 유저의 힘을 보여주세요. 시시 따자, 바이바이.